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의 상가 수십 곳을 돌며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전자발찌도 차지 않고 1년 넘게 거리를 활보한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몸을 숙여 빵집 안을 어슬렁거리다 순식간에 금고를 열고 현금을 훔쳐 달아납니다. 36살 장모 씨는 이렇게 넉 달 동안 포항과 청주 등 전국을 돌며 상점 24군데에서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강도 강간죄로 10년 옥살이를 하고 3년 전 출소한 전과자. 관련법이 소급 적용돼 지난해 6월부터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어야 하는데 1년 넘게 무방비 상태로 활보하고 다닌 겁니다. 같이 일하다 보고서 일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네. 관할 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 부착을 거부한 대상자를 추적하고 체포까지 할 수 있지만 장 씨를 추적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연락이 안 되고 주거가 불분명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추적팀을 따로 구성하기가 인력적으로 어렵죠. 법무부 소속인 보호관찰소 측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면서도 착용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